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좋은 관계 맺는 법입니다.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고 말 잘하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와 입이 중요하다. 탈모드에 있는 얘기인데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두 가지. 먼저 듣는 거죠. 듣는 귀가 친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 그런 얘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잘 듣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얻는 건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마음은 마음으로 얻어야 되는 건데 잘 들을 때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청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특별히 교육이 그런 거거든요. 잘 듣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잘 들으면 마음을 얻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바뀔 게 없죠. 근데 기능만 얘기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마음을 얻는 거다. 아, 저도 목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다 잘 듣잖아요. 잘 들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데 이렇게 가끔마다 이렇게 삐딱하게 뭐 딴짓하고 뭐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많이 나아졌는데도 마음이 상해요. 저 안 듣고 뭐 하나 그러고 그다음에 귓속말하고 막 이러면은 옛날 같으면 내려가서 때려 죽이고 싶어 막. 아, 목사가 그러니 그러니까 그 뒤에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절대로 뭐 휴대폰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내려놓고 잘 들으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또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또 들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듣는 게 능력입니다. 경청이 능력이에요. 얼마나 잘 듣느냐. 그게 길이 열리고 막히고 하는 건데 가정교육이 안 돼 있으면은 듣는 거 잘 못해가지고 자기가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안 들으면 기각되는 거거든요. 리젝트 당하는 건데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 듣는 거는 어리석음도 있지만 교만함도 있겠죠. 안 들어도 다 안다 그런 거죠. 난 다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만함이죠. 솔로몬 왕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듣는 마음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안 들으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고 병이 있다는 거죠. 계속 사람들이 안 들으면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1단계 거절감을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혼자 또 묵상하잖아요. 그죠? 나는 소외당했어 라고 하는 무력감에 빠질 것이고 그게 지속이 되면 마음이 황폐해져서 육신의 병으로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안 들어주면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뭐 이런 일이 되게 많겠죠. 그때마다 다윗같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 훈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실력을 줘. 실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옛날 이런 조크 들었던 기억나는데 부부지간에는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여자가 괜히 쓸데없이 질문 남편한테 물은 거예요. 그죠? 부모님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건져줄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지.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건져줄 거야? 아들이 효자인가 봐. 어머니 열받지만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잖아. 참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아이하고 나 빠지면 누구? 그랬더니 뭐 묻지도 않고 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신과 갔대요.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했답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상처 입었다고 쭉 얘기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참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 같아요. 그런 걸로 절망하지 마시고 수영을 배우시죠. 그러더래요. 난 이게 이 조크가 난 저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로 와닿았어요. 그죠? 남의 말에 주도권 뺏겨가지고 끌려다니지 말고 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 저 사람 말만 하면 상처를 입어 대화 안 할 거야 이렇게 피해 다니지 말고 수영 배우는 게 낫지. 그래서 뭘 건져주길 원해.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은 걸 통해 가지고 상처 입은 걸 통해서 실력이 느는 거 다윗이 주로 그랬던데요. 다윗은 어려움을 다 실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고
소크라테스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악철을 얻으면 철학자가 되고 양철을 얻으면 행복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크산도페라는 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철학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라 그러면 좋게 좋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볼 때는 이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암 전문가한테 뭐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분 이렇게 이게 입담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뭐 하여튼 그런 분들 보면 말로 다 나는 것 같아. 그 MD 앤더슨에 계셨던 분인데 저도 좀 알기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런 거대. 그 암 걸리고 난 다음에 회복 여부를 대화를 알아보면 안다고. 이 부부끼리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은 회복될 확률이 높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뭐 너 탄 거 먹여서 이렇지 뭐 잠깐만 이러면 그죠? 회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환경을 내가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 말을 듣지 못하는 환경, 공격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잠깐만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실력을 기르는 계기를 삼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느냐? 정죄하는 대화가 아니라 더 알아가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랑과 정죄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은 전체를 보는 눈이고 어떤 사람이 잠깐만 정죄를 해요.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죄는 누가 하느냐. 부분 보고 정죄하는 거라고. 제가 옛날에 그런 뭐 얘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였는데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뒤에 앉아 있었대요. 원래 아버지가 운전하면 옆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교육을 못 받았어. 하여튼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아들이 뒤에 뭐 일이 있었겠죠. 근데 차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차선에 들어섰는데 옆 차선은 가는데 자기 차선은 차가 안 가더래요. 근데 뭐 끼어들 수도 없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대요. 어떤 놈이 운전을 있다 이래. 그때 뒤에 있던 그 목사님 아드님이 도인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보니까 옆에 빠져나 보니까 앞에 차가 사고가 나서 밀려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세단이니까 앉아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높은 게 SUV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아, 부분을 보면은 정죄하는구나. 근데 전체를 보면은 그걸 뭐 정죄하겠어요. 사고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이해가 되는 거겠죠.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맨날 했잖아요. 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는데 애가 뭐 아주 소란하고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제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죠.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아버지는 왜 방치하고 있나? 참다 못해서 어떤 어르신이 여보시오 그 애 좀 돌봐야지 이렇게 훈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얘가 4살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지금 장례식 치르고 오는 길이라고. 근데 너무 어려서 엄마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고 저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잠시 정신을 놓치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고 저 뭐 아버지가 저래 애가 저거 버르장머리 없어 그랬던 분위기가 달라지고 동정과 위로의 분위기로 변화가 됐다고 그러죠.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잖아요. 서 있는 아버지, 떠드는 아이 똑같은데 달라진 건 하나죠. 그냥 방치하는 아버지와 아이 떠드는 것만 봤을 때 부분만 봤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알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지식이라고. 지식.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굴 정죄하라 그러지 말고 내가 몰라서 그래. 좀 더 알자.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입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말고 좀 더 알아보자. 알아보면은 함부로 말 안 하게 돼 있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절제된 걸 잘 듣고 판단하면
잘 된다는 거죠. 존귀한 자 앞에 간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게 그 사람에게 선물이다. 그런 뜻도 되겠죠. 길이 넓어지고 결국 잠깐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함 받는다. 아, 무슨 얘기예요? 말이 어렵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우리 길이 잘 듣기만 해도 길이 열려요. 하나님 잘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들을 때마다 지식이 더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부분에 반응하지 않고 잘 들어서 그죠? 존귀한 자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귀니까 입, 뭐 사실 연결된 거죠. 입은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말하면 적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이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유보하고 양자를 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라. 하나님의 시각이 뭔지. 그럼 달라지겠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 있느니라. 양자가 있으면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겠죠. 양쪽을 들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시간은 오래 걸려요. 이쪽 듣고 저쪽 듣고. 그래 판단을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안 듣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한쪽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큰 게 SNS 알고리즘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다른 거를 들어야 이게 사람 균형이 잡히고 성장을 할 건데 뭐 하나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나를 클릭하면은 비슷한 거 다섯 개, 여섯 개가 막 날라와. 그럼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SNS의 알고리즘에 둘러싸여가지고 바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꼴통 되는 거죠. 그래서 우파는 더 우파가 돼버리고 좌파는 더 좌파가 돼버리고 세상에 다 자기 같은 생각만 갖고 있는 줄 알고 내가 볼 때 이 그 요즘에 그 컴퓨터라는 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AI라는 게 AI라는 게 그 배우의 마귀가 되게 장난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끌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소개해 주는 것대로 끌려가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로 뭘 들어야 되냐면 내 생각과 다른 걸 들어야 돼요. 그래, 그러면 이게 진짜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되게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는 거, not I, but Christ. 그거를 경험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뭐 심하다, 심하지 않아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지금 완전히 분열이 돼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는 분들 연락해봐도 미국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SNS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것밖에 안 듣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다 극단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어줄 줄 아는 거. 그래서 나를 벗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제비 뽑는다는 얘기가 나오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뭐 로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옷에 보면 여기에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죠. 흉패. 우림과 둠밈.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검은색 돌이고 흰색 돌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뭔지 모르지만 제사장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비 뽑는다 그러거든. 내용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일부러 안 알려준 것 같아요. 시대마다 하는 방식이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투고 있죠. A라는 의견이 있고 B라는 의견이 있을 때 힘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그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된다. 힘 갖고 싸우지 않는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당장은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단서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제비 뽑는 거 요즘에 안 하잖아요.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 하면 투표겠죠. 투표. 의견이 갈리면 투표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정치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 교회 정치 그런 게 있죠. 잘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은혜의 영역이 있고 욕심의 영역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죠. 그래서 내 걸 희생하고 섬기고 전부 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교인의 90% 정도가 그러겠지
10%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내 부분에도 욕심이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는 거, 해결 안 되는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게 정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육받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전 배우기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가 한 70% 정도가 은혜로 해결이 되고, 그렇지만 아무리 잘해도 30% 정도는 욕심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해요? 그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욕심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서로 양보하게 만들고 서로 타협하게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 그게 인간 세계입니다. 뭐 교회가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이 다투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투표거든요. 투표를 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투표에서 결정이 되면 반대했던 사람도 그 결정을 따르면서 앞장서서 뛰는 거.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인물을 크게 보는 거, 아,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투표까지 가는 뭐 의사결정하는 그런 데까지 갔어요. 그럼 갈등이 최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충성을 다하는 걸 보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다음에 크게 쓸 사람이에요. 근데 소갈머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건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가 반대하는 거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계속 방해하고 욕하고.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 갈등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등에 놓여 있을 때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말에 한번 상처를 주면 마음이 다쳐버리면 이건 뭐 철옹성이죠. 산성을 얻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산성에 그 큰 문이 내려오면은 문빗장구 못 깨잖아요.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게 19절이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 돌이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 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뭐 남자들 같으면 뭐라 그러자? 그 옛날에 총각 때 마음 돌아선 그 여자 마음 돌이키는 거 쉽나요? 제 친구들 경험까지 해보면은 성공률 제로야, 제로. 하나도 마음 돌아온 사람 없어. 그러니까 좋을 때 잘해야죠. 그죠? 마음 한번 돌이키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뭐 이거는 남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라고. 관계에서 모든 열매를 다 거둔다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과 시간을 관계에 써야 되는데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기는커녕 말로 관계, 있던 관계까지 다 깨버리는 사람. 그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뭐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잠깐 해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불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절대 하나님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득이 되는 얘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어떤 말을 할 때도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괜히 그 유탄에 맞아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이거 얘기하기 싫네. 얘기하겠네. 뭐 둘이 얘기 나누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저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나 가다가 들었어. 뭐 더 그러더라고요. 뭐 왜 우리나라 집회는 뭐 나온 사람 있잖아요. 율곡이일이 있고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왜 대머리는 아무도 없는지 알아? 그러더라고. 갑자기 솔깃하는 거예요. 저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랬더니 대머리는 위조 지폐를 만들기가 쉽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으면 머리카락 한올 꽂고 그것 때문에 잡아낸대. 그래서 돈을 보래 다 수염이 있대. 수염을 한올 벗기기가 힘들대. 그거 뭐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대머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지폐에 들어갈 리는 없는 거죠. 우리 전부 다 카드로 써야 돼.
현찰 쓰면 안 돼. 그죠? 하여튼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 별 생각 없이 뭐 어떤 남자가 좋아 그러면 아, 키는 180은 돼야지. 나 그거 하나만 딱 봐. 그러는 순간에 180이 안 되는 모든 남자들이 좌절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그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평균 신장이 180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 가능성 있는 사람이 90%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제가 힘들었지. 그러니까 항상 뭐 시큰둥 해가지고 그냥 툭툭 던지는 한마디 말이 사람을 배제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속은 뭐가 됐든 간에 자기 기준이 있겠지. 말은 항상 개방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신앙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놓고 속에서 계산을 하든지 말든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은 어리석게 다 말하지 말고. 똑같은 거죠. 이게 뭐 22절도 마찬가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되었든 가치를 인정해주고, 야, 난 결혼 잘했어. 좋은 아내를 얻었어. 좋은 남편을 얻었어. 나는 하나님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야? 그러면 아내 얻은 거, 남편 만난 거,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훌륭하게 서른 거 아니에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 아십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 만나는 커플이 한 100쌍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커플을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매력적인 이성을 10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매력이라고 말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사람. 아주 멋진 남자. 아니, 멋진 여자.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10분 동안 대화 나누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뭐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겠죠. 그런데 유독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샘플이냐면은 사전에 말을 해준 거예요. 둘이 커플에게 이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너는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와도 흔들릴 남자가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와도 그런 남자에게 관심을 둘 여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리 칭찬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멋진 남자, 여자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일단 목표가 생겼잖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한눈 팔지 않는 사람. 그런 식의 목표가 생기고 사람은 자기가 생긴 목표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마음의 다짐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욕하고 이러면은 그래, 네 말대로 하겠다. 오히려 나쁘게 갈 가능성이 크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with love and respect, 사랑으로, 그다음에 존중으로. 그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라니까, 효능감이 생겨가지고 그 목표대로 되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려고 증명하고 싶어지고. 근데 미워하고 멸시하고 하면 그것도 증명하고 싶겠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래의 길을 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은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이 목표가 되고 그 축복이 증명하고 싶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23절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우리가 언제나 갑과 을의 상황에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갑일 때도 있고 을일 때도 있는데 갑일 때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을일 때 너무 예민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자일 때뭐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간절한 말을 구한다 그러죠. 갑일 때 나도 모르게 누구를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때는 겸손. 그죠? 갑일 때는 겸손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을일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존감, 믿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친구 수. 내가 제일 그 답답했던 사람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 어려운데 자기 재기할 수 있대. 그래서 뭐로 재기하냐 그랬더니 자기 페이스북 친구가 2천 명이래. 그런 바보가 있어.
페이스북 친구를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페이스북 친구가 2천 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더 말할 할 말이 없는 거죠. 진짜 친구와 그 가짜 구분할 수 있죠. 어려움을 듣고 난 다음에 연락 끊어버리고 숨어버리는 건 가짜고 그건 지인이에요. 지인. 친구가 아니야. 지인. 그리고 짐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진짜라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라면 진짜 친구를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친구는 소문을 믿지만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지만 진짜 친구는 친구를 믿는다고. 이거 어려움 당해봤어요? 가짜들은 다 소문만 믿어. 근데 진짜 친구는 친구를 믿어요. 여러분도 그 친구를 믿어주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짜들은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진짜는 진심으로 걱정해주죠. 요 몇 가지만 봐도 알아요. 인간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진짜 친구를 구별하고 야, 저 사람이 정말 친구구나. 수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기회를 삼는 하나님의 종교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아까 일부러 넘어간 거예요. 21절, 이걸 결론으로 삼읍시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잘 듣고 잘 말하는 종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가슴에 새기세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잘 들어서 친구 만들고 함부로 입으로 말하지 아무로 말며 적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하겠습니다.